반갑습니다. 4월 22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이 종목을 이제 전일 상한 나온 것 중에 이제 오늘 슈팅이 좀 나올 거라고 올려드렸고, 신라섬유가 이제 종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제가 아침에 돌아 나갈 때 이제 들어가라고 이렇게 두 개를 올려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.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증거금 종목들은 잘안 하는데, 워낙 이제 상한 들어간 종목이 없어가지고 하긴 했는데, 기회는 못 먹었습니다. 이게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일정 타점 들어올 때이 구간을 이제 먹고 빠졌는데, 이 뒷구간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트라이 잘안 합니다. 이게 뭐 물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제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가장 확률 높은 자리, 이런 데 제가 또 아침에 좀 놓쳐가지고 뒷부분 해가지고 이 부분만 먹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종배 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돌아가는 거는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해서 이제 돌파로 해가지고 이 구간은 이제 다 묶고, 여기 맞죠? 11시 이 구간은 다 묶고.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떤 돌파의 어떤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딱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서 딱 바로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먹고 뒷구간도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욕심을 안 부리고 이제 안 들어가고, 이제 어제 이제 계속 강했으니까 15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뒷부분 안 올려졌으면 좀 마감을 했으면 다음날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건데, 뒷부분에서 누가 끌어올려 버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2% 먹고 팔아버렸는데, 아침에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, 싹 돌아 나가는 어떤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이게 이제 어디까지 상승하느냐, 최소 4%, 그 다음에 이제 길게는 이제 8%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건데, 이제 돌아 나가는 중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뭐 항상 이야기드리지만, 종배의 어떤 개념을 종가 베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물려버리는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15분봉의 어떤 흐름, 그 다음에 어떤 돌아 나갈 때 어떤 성질들, 이딱그 주식 시장이 뭐이 선에 닿으면 반등, 뭐이 선에 닿으면 뭐 내려가고, 이게 정확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,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밀려서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고, 또 밀려서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서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,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전체 흐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저처럼 먹을 자리에서 먹고 또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, 딱뭐 종가 베팅 얼마, 뭐 라인에서 얼마,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주식하는 거는 딱그 어떤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다 먹어 나가거든요. 이게 다 빠지는데도 저는 다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빠질 때 먹는 요령, 그다음 돌아 나갈 때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 요령, 돌파할 때는 어디서 먹는,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기가 이제 경험을 여러 번 하고 습관화돼 있고 생각 없이도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다 먹고 나올 수 있는, 그렇게 됩니다. 그게 뭐 바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면, 사실 뭐 기법을 안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알고 그런 건 아니고, 자기가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자꾸 습관화시키는 단계가 넘어가야 이제 되기 때문에, 이런 것도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돌파에 좀 심취해 가지고 돌파 지금 확률이 좀 계속 높거든요. 제가 어떤 들어가는 어떤 그 기법 을좀 약간 이제 완성을 시켜가지고 4%뭐때2%때 이렇게 다 먹고 나옵니다. 대주산업도 그래서 이제 돌파로 해서 들어갔었고,
넥스타에는 이제 상한가, 신라섬유는 이제 돌아나가는 거. 원익규모는 이제 방금 이제 했는데 다 여기 다 돌아나가는 자리들이 있거든요. 여기서 2% 묻고 SAT도 이제 돌아나가는 자리들 4% 구간을 보면서 자기가 먹어나가는 거. 보광산업 됐나? 보광산업도 뭐좀 돌아나갈 줄 아는데 전형적인 이제 눌림 기법인데 힘이 없어 좀 뺐습니다. 이게 뭐 뒤에 나중에 보면 또막 이렇게 막다 올라가 있습니다. 이게. 근데 저는 이제 1분 안에 다 승부를 보기 때문에 부방은 어제 한것 같은데. 부방은 어제 했고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, 넥스트 자이언스가 좀 아까웠는데, 뒷구간을 좀 많이 좀 먹어야 되는데, 이만큼 2, 3% 짧게 먹고 나와요. 이게 좀 아쉽고. 신라섬유는 이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끌어 가시면 되는데, 요새는 좀 지루해가지고, 종배 돌아가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지루해가지고, 저는 뭐 하면 항상 이런 데서 이제 먹고 나오죠. 이렇게 너무 시간 끌기로 들어가면, 뭐 1시간이 걸릴지, 2시간이 걸릴지, 뭐 다음날로 걸릴지, 너무 천천히 올라가면 지겹기 때문에, 저는 그냥 나옵니다. 따로 뭐더할게 오늘 아직 상한 예상 종목은 없고 당일 강한 종목들은 좀 있는데 크게 뭐 변동을 보이는 그런 건 아직 안 보이네요. T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좀 상한 접근을 하려고 좀 접근을 하고는 있네요.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금색시계 나오는 종목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좀 나오고 나서 좀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